오늘은 뼈를 강하게 만들고 온몸에 힘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골쇠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쇠보는 국내 전역 5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자생하고 바위가 많은 위험한 절벽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험난한 곳에 자생하다 보니 채취가 어려워서 현재는 귀한 특급 약초로 통합니다. 간혹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라기도 하며 잎과 뿌리의 생김새를 보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히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마치 지렁이처럼 생겼으며 넋줄 꼬사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뼈가 부서진 것을 보하고 부러진 뼈를 이어준다 해서 골쇠보라 하였고 이로 인해 젖골목으로 통칭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용의 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뼈 건강에 관련이 많은 약재입니다. 뿌리를 잘라보면 연녹색의 육질이 가득 차 있는 게 큰 특징이고 이를 주된 한약재로 씁니다. 골쇠보 맛은 쓰면서 따뜻하고 특별한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심장에 들어가고 몸을 보하는 신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골쇠보는 엄혈을 불고 피를 멈추게 하며 통증을 멈추게 하고 상처를 잘 낫게 한다고 전합니다. 현대의 약리실험에서는 진통과 종양억제, 골다공증, 골성관절염, 골절류압, 골대사질환, 성장촉진 등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물실험에서 골성관절염 모형을 만들어서 골쇠보 추출물을 복용 및 투여하여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골조직을 이루는 연골세포의 기능을 일정하게 개선시켜 골다공증에 효과적인 제재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DNA 합성과 세 가지의 골형성 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스파타제 효소활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부족한 골모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골량이 크게 감소되거나 뼈조직의 미세구조가 파괴되어서 뼈가 취약해져 생기는 현상들을 막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밝힌 파골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골쇠보가 골 관련 질환 치료제의 우수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주질환 등의 파골세포 형성에 대해서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논문 발표에서는 난소절제를 통한 골대사장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칼슘과 에스트로겐 함량이 골쇠보 투여에 의해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 골다공증이 빨리 찾아오고 여성 폐경으로 안면홍조와 혈관운동 장애 등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골쇠보는 성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증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골밀도를 22% 증가시켜 골형성 부전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특히 난소절제 술 후 골손실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재임을 분석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에서는 경골의 조직 변화와 골다공증에 유효했으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골질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골쇠보는 손상된 좌골신경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골대사조절과 골연화증, 파골세포 등의 뼈질환에 관련된 증상들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골쇠보는 연중 채취가 가능하지만 잎이 시들어지고 약성이 집결하는 11월 이후 겨울에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 채취해온 것은 토치로 덩굴 손을 태워서 잔털이 남아있지 않게 모두 태워 없애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린 후 달여 마시거나 술을 담궈서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물에 달여 마실 때는 골쇠보를 적당히 잘라서 10에서 20g 정도를 물 2리터와 함께 끓여 응용하시면 됩니다. 쓴맛이 있으므로 대추나 감초를 넣고 끓이시면 더 좋고 말린 생강을 추가로 쓰기도 합니다. 담금주는 골쇠보 100g의 담금용소주를 유리병에 부은 다음 7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마시면 됩니다. 골쇠보는 귀한 약재라 한 뿌리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경험상 담금주로 사용할 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골쇠보는 따뜻한 성질로 몸에 열이 잘 나는 사람과 응어 환자는 과다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 염소, 오리 등의 육식하고는 궁합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들과 함께 먹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